자, 우리 이전 시간에 저장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버전 관리를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저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 문서를 작성을 해 나갈 건데, 저는 문서를 굉장히 단순하게 수정할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수정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아래한글 파일로 생각하고, 또 워드 파일로 생각하고, 포토샵 파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로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저는 메모장을 켤게요. 자,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에디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맥의 경우에는 텍스트 에디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메모장을 저는 켰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숫자 1을 적겠습니다. 파일, 저장, 로 들어가서 인코딩은 UTF-8 그리고 세이브 할때 파일명은 저는 헬로우로 할래요. 헬로우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었고요. 파일을 만들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소스 트리가 우리가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니까 워킹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 여기 보면 hello.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맥이거든요. 맥에서는 파일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txt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맥에서는 요 앞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하시고요. 자, 윈도우에서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래서 staged files라고 하고 적혀 있는 그리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commit 메시지를 적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 버전에 대한 설명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1이라는 내용만 넣었지만 문서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메시지 이름이 아닙니다. 풍부하게 이 버전이 어떤 작업이었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commit이라고 하는 저 버튼은 자, commit은 제출하다는 뜻이거든요. 즉,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클릭.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없어졌죠. 그럼 여기를 어디를 보셔야 되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탁 클릭해 보시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금 우리가 추가한 m1이라는 버전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버전에 속하는 hello.txt라는 파일이 보이고 어디가 수정됐는지를 볼수 있어요. 자, 맥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밑에를 클릭하고 M1 그리고 커밋을 하면 버전이 생깁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없어졌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맥에서는 여기 역사, 히스토리를 클릭하시면 지금 우리가 추가한 M1 그리고 그 파일 그리고 변경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예,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2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숫자 2가 아니라 천 줄짜리 아주 복잡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소스 트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직 버전 이 커밋, 제출되지 않은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나오고 파일 스테이터스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M2 하고 커밋하면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도 마찬가지, 여기 숫자 2를 적고 저장 그리고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알아차고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워킹 카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파일이
버전 관리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m2 그리고 commit.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밑에 보시면 로그 히스토리라는 거 보이죠? 요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m1 버전 다음에 m2라는 버전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여기까지.